안녕하세요. 안산에 위치한 천신당 초하신녀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아버지가 많이 아끼셨던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보고 간다 하면서 이제 안아주신 건 이제 그리움이 널 좀 내려놔라 그 뜻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들었을 적에는 집에 별로 좋은 일은 없으실 것 같아요. 뭐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은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려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번 질문은 네. 그런 질문들이 저희한테 많이 요청이 왔어요. 네. 뭐 돌아가신 분이 꿈에 계속 나온다,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꿈에 나온다든지 할머니, 할아버지 뭐 이런 돌아가신 이승을 떠난 사람이 꿈에 나온다면은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달려서 선생님께 질문 들고 왔어요. 그게 네.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꿈에 나오면은 이제 좋은 징조도 있고요. 네. 예, 그리고 나쁜 징조도 있어요. 꿈에 따라서 이게 꿈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리고 뭐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은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려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 그 저희 사촌 누나도 네. 제가 저희 가족에 있었던 일인데 저희 친할아버님이 네. 돌아가시는 전날에 저희 사촌 누나 꿈에 나왔대요. 네. 나와가지고 한번 꼭 안아주시고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걸 보면서 그때는 되게 신기했어요. 근데 그게 네. 저도 한편으로는 궁금했었거든요. 이게 진짜 우리 할아버지가 와서 안아주고 간 건지 네. 아니면은 사촌 누나 그냥 생각을 할아버지 생각을 많이 해서 꿈에 나온 건지. 이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이제 나오셔서 안아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할아버지가 많이 아끼셨던 거죠. 아끼시고 이제 내가 이승을 떠나야 할 때가 됐으니 마지막으로 이제 보고 간다 하면서 이제 안아주신 거는 이제 그리움이 뭘 좀 내려놔라 그 뜻인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조상의 꿈이 보통은 다 좋은 꿈으로 알고 있잖아요. 나쁜 꿈도 있어요. 나쁜 꿈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종류가 어떻게 저희가 그걸 구분을 해야 좋을까요? 꿈에서 이제 일러주실 때가 있어요. 조상님들이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조심해라 라고 일러주실 때도 있고요. 그리고 좋은 꿈은 이제 무언가 갖다 주실 적에 그리고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려면 이제 그분이 이제 어두운지 환한지 분위기 자체를 네. 저희 엄마도 이런 꿈을 많이 꾸시더라고요. 네. 저희 외할아버지가 이제 꿈에 나타났는데 허름한 옷에 그냥 바닥에다가 그냥 변을 보시고 이런 꿈을 꾸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거는 봤을 때는 어쨌든 좋지 않은 모습인 네. 거니까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꿈인 거예요. 네. 집에 분명히 뭔 일이 있을 거라고 일러주시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변을 본다 하면은 뭐 재수다 하는데 제가 지금 들었을 적에는 집에 별로 좋은 일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을 지금 들었는데 별로 안 좋은 꿈 같아.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선은 그분이 꿈을 꾸고 그러면은 이제 그분의 를 이제 놓고선 이제 점사를 한번 봐봐야죠. 앞으로 무슨 일이 있으려고 이러한 꿈을 꿨는지. 그럼 일단은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건 맨 처음은 선생님 같은 분을 찾아서 상담을 좀 받는 게 이게 정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오늘 맨날 무섭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좀 제가 무섭게 말을 많이 해요. 분위기 자체도 좀 무서우신데 말씀 무섭게. 손님들 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 그럼 조상님 꿈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네. 그러면 이 영상을 여기 카메라 보시고 마지막으로 조상님 꿈 꾸신 분들이 있으신데 뭐 그런 꿈 꾸신 분 있으면은 꼭 연락 달라. 아, 조상님 꿈을 꾸시는 분들 계시면요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